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거는 캥거루 가죽 축구화에 대한 겁니다. 여기 여러 브랜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렐리아, 모렐리아 네오, 그 다음에 아틀레타, 가장 최근에 나온 고파 아디다스, 그 예전 일본 모델이죠. 이게 푸마의 0142라는 모델, 그 다음에 어제 소개드린 바 있던 푸마 1 모델입니다. 많은 축구를 하시는 뭐 실제 선수를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는 축구를 꽤 오래 하셨던 분들은 되게 그 캥거루 가죽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죠. 한국 분들한테 인조 가죽보다 캥거루 가죽이 더 편하다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많이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축구화에서 이제 뭐 프로 레벨, 엘리트 레벨에서 이제 이 제품들이 사용이 캥거루 가죽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캥거루 가죽이 더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예, 실제로 캥거루 가죽이 더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점이 더 캥거루 가죽이 예를 들면 여타의 다른 가죽보다 더 좋으냐고 물으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왜 캥거루 가죽이 더 축구에 적합하고 더 좋은 건지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제 할 텐데요. 우선 캥거루 가죽은 이 가죽,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 중에서 여러 동물들이 있죠.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낙타도 있을 수 있고 뭐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타의 동물의 가죽 중에서 인장 강도가 가장 강한 가죽입니다. 인장 강도.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좌우로 당기거나 했을 경우에 가죽이 끊어지지 않는 정도, 내구성이 가장 뛰어난 가죽이 캥거루 가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캥거루 가죽은 그 자체로 굉장히 유연성이 높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캥거루 가죽의 가장 큰 장점은 가죽 자체를 얇게 가공을 했을 때도 인장 강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죽의 원피, 그러니까 어떤 소나 예를 들면 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서 그 자체를 가지고 당겼었을 경우에 인장 강도는 캥거루 가죽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축구화의 두 번째 레벨,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보다 그 낮은 단계 등급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가죽에 비해서 인장 강도가 10배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캥거루 가죽은 예를 들면 이제 가죽을 동물의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가죽을 쓸 수 있는 표피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하죠. 가공을 했을 때 그거를 2cm 정도 잘라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콜라겐이나 지방 등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가죽을 잘라서 얇게 자르면 20% 정도만 남겨놓고 얇게 자르게 되면 그 자체가 캥거루 가죽은 원래 원피 두껍게 부대있는 원피에서부터 20%만 남기고 자른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강도의 30에서 60%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소가죽인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실험을 하게 되면 인장 강도가 원래의 가죽이 갖고 있던 인장 강도의 1에서 4% 밖에 안됩니다. 그 이야기는 가공을 해놓은 상태로 본다 그러면 캥거루 가죽이 소가죽의 60배, 최대 60배까지, 그러니까 30에서 한 뭐 60배까지의 인장 강도가 더 높다는 뜻이죠. 그러면 캥거루 가죽의 인장 강도가 왜 그렇게 높으냐? 이제 그게 궁금하죠. 보통 이제 소하고 우리가 이 캥거루 가죽 두 개를 만약에 비교한다. 물론 칼프스킨이라고 해서 지금 뭐 많은 축구화에서는 칼프스킨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 가죽을 이제 3년 이하에 된 소를 잡아서 이제 만든 가죽을 거기서 얻는 가죽을 칼프스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칼프스킨과 캥거루 가죽을 비교했을 때 칼프스킨은 그 자체가 굉장히 입자가 조밀하고 부드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프스킨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제 명품백을 만든다든지 뭐 가방을 만든다든지 뭐 지갑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명품 브랜드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가공 자체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가죽이 굉장히 균일하게 나오니까 칼프스킨을 사용을 하죠. 근데 대신에 이제 캥거루 가죽은 그런 거에 보다는 훨씬 더 이 신발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캥거루 가죽의 특징이 소와 다른 점은
그 동물의 가죽 표면, 피부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콜라겐 조직들, 그 다음에 혈관 조직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땀샘, 우리가 보면 이때 땀구멍이 보이시죠? 그 땀의 땀구멍에 있는 그 구조들이 표피에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피부에 이 피부 스킨이 전기되는 방향과 그 밑에 있는 그 콜라겐 세포 조직의 방향이 소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엇갈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단일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당겼을 때 인장 강도가 높아지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힘이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치지는 않으니까 훨씬 더 복잡한 이 표피 구조, 표피 이하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장 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캉가루 가죽은 대신에 이게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피하 지방, 우리가 뭐 콜라겐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이 가죽의 방향과 일직선상에 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땀샘이라든지 그런 기타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가죽 자체 그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은 예를 들면 소가죽보다는 비해서 월등히 좋은 점은 얇게 가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죽 자체를. 그래서 캥거루 가죽은 뭐 아디다스에서 예를 들어서 고판 문제아리 1979년에 처음 출발할 때, 출시가 될 때부터 사용이 되기도 했고, 그 이전 축구화에도 어느 모델에서부터 캥거루 가죽을 사용되는지 제가 정확한 지금 정보는 없어요. 제가 이제 축구화를 좀 봤던 건 78년, 77년 뭐 고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축구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일본 잡지였는데, 일본 잡지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저희 1970년 판인데, 그 당시에 나오는 광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축구화가 예를 들면 펠레킹 모델이 소개되더라도 여기에 뭐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는지, 소가죽이 사용되는지, 뭐 칼프스킨인지 뭐 이런 게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보는 없는데, 분명한 거는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당시에 출시가 됐던 월드컵 78 같은 경우에는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거친 캥거루 가죽이죠. 가공이 좀 덜 되어 있는. 근데 이제, 그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되고 나서부터 축구화에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가장 좋은 점은 뭐였냐면, 소가죽에 비해서, 같은 두께로 했을, 소가죽을, 예를 들면 가죽의 원피, 이 어퍼 자체에 들어가는 가죽을, 만약에 1mm로 가공을 한다, 두께를. 그러면, 같은 1mm였을 때보다 소가죽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를 가지죠. 근데, 소가죽과 같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인장 강도가 10배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0.1mm로 가공을 하더라도, 소가죽과 같은 수명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캥거루 가죽은 얇게 가공할 수 있는 특징이 생겼었어요.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이 가죽을 얇게 가공을 하면 무게를 줄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공과 발이 닿는 면적에서 볼 피해를 좀 더 넓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축구화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게 미즈노의 모렐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미즈노 모렐리아는 지금도 나오는 제품들도 이 가죽의 표피 상태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뭐 프로 선수들이나 미즈노 모렐리아 같은 모델을 오래 사용을 해보신 분 알지만, 가죽이 빨리 허물어진다는 얘기를 하죠. 이 가죽이 빨리 허물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허물어진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죽이 굉장히 유연성이 높고 얇기 때문에 많이 차면 많이 찰수록, 많이 신을수록 결국 빨리 전반적으로 늘어나거나 하는 것들이 빨리 생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나 어쨌든 그 미즈노가 추구했던 방식, 그러니까 얇고 가볍고 맨발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건 미즈노는 뭐 절대적으로 지금까지도 이 그 축구화 디자인 개발의 컨셉을 그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탁월하죠. 예, 네, 탁월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지금 만들고 있죠. 미즈노. 그래서 캥거루 가죽은 이제 그런 인장 강도의 장점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자체가 신으면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화는 일단 몰딩이 된 상태로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개발 당시부터 이 흐물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천 같으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보통에 이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그 인조 가죽으로 만들게 되면 프라임니트든지 뭐 플라이니트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예전에 나이키에서 그 뭐 KNG 캉가라이트라든지 이런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파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섬유 조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조 가죽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가죽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는 섬유예요. 섬유. 그러니까 어떤 섬유든지 그거는 이제
그 신축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억제시켜서 만든 인조 가죽은 대부분 축구화에 발을 넣었을 때 오래 신는다고 하더라도 가죽 자체가 흐물어지진 않아요. 대신에 단점은 뭐냐? 신어도 제 발에 완벽하게 피팅이 되는 경우는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예를 들어서 360도 전방이 압박이 가능하다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나이키 팬텀 비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의 자체가 어퍼의 라스트 모양 자체도 한국 사람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 모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신발이 내 발을 완벽하게 감싸줄 수 있는 핏 형성이 돼야만 딱 맞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치게 타이트하거나 이제 이런 감이 생기고 뭐 발에 남는다든지 어느 부위에 안 맞는 이런 부분들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 모델, 어떤 모델이든지 캥거루 가죽 모델은 어떤 형태로도 만들어도 비교적 발에 편하게 잘 만든다. 그 다음에 처음 신었을 때 약간 타이트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발의 성향이 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캥거루 가죽은 굉장히 오랫동안 축구화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두 축구화에서 가장 톱 레벨급에서만 이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캥거루 가죽을 지금 요 최근에 나온 축구화 중에는 이제 이게 가장 돋보인 축구화인데, 이 꽃밤 문제의 개발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꽃바 19.1인데요. 꽃바 문제아는 뭐 나중에 제가 다시 리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외하는데, 대체로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캥거루 축구화를 구하기 쉽지 않았지만 지금 뭐 이제 브랜드마다 다 나오기도 하고, 또 미즈노처럼 캥거루 가죽을 전문적으로 계속 고집을 해서 이것만 계속 만드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축구화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넓어졌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든 프로 선수든 축구화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아무래도 본인들에 맞는, 그러니까 뭐 스폰서 계약에서 어차피 어떤 특정 브랜드로 신화된 상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환경이 된 건 사실입니다.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디다스라는 이런 회사들은 대개 이제 호주산 캥거루를 제일 많이 쓰죠. 호주산 캥거루 쓰는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캥거루다 아니면 뭐 낮은 등급의 캥거루다 뭐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가격 등급에 대한 것들이 있죠. 가격에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선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의 추세는 예전 모렐리아는 뭐 보시다시피 전체가 다 캥거루 가죽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이 아틀레타, 물론 이제 브랜드 자체는 브라질 브랜드지만 일본에서 개발이 돼서 만든 아틀레타의 오레이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는 풀 캥거루죠. 예를 들어 푸마에서 나온 공유사에도 풀 캥거루고.